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에어 소리 때문에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에어 소리. 자, 참. 자,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자동차에는 왁스 코팅이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한데, 오늘은 가장 쉽게 코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준비를 했어요. 습식 코팅제이죠. 습식 코팅제. 물이랑 함께 이 베이 안에서 뭐 휠, 타이어, 고무, 유리, 뭐 플라스틱 혹은 뭐 크롬 등등 전부 다 한 번에 쉽게 코팅할 수 있는 외장면 모두 다 뭐 그런 코팅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 방법과 리뷰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또 더클래스에서 신제품을 진짜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제 하다하다 습식 코팅제까지 내놨습니다. 코팅제를 입힐 때는 항상 깨끗이 씻겨준 다음에 입혀주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저희는 프리워시하고 카샴푸하고 보세차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세요, 혼자. 아, 같이 해야지. 비딩 상태들이 제가 원했던 만큼 아주 이쁘진 않아요. 유리도 그렇고 도장면도 그렇고 뭐 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죽었어. 아무래도 고스트로 타고 눈 맞고 염화칼 슘 맞고 하다 보면 코팅층이 좀 빨리 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이 상태로 오늘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습식 코팅제를 써볼게요. 더클래스의 워터 에이징을 써볼게요. 좋아요. 가격은 17,900원. 18,000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오픈. 네, 일단 트리거가 하나 있고 트리거 하나, 범품 하나 이렇게 끝. 좋아요, 사용해봅시다. 뜯어주세요. 아 참, 제가 이거 우리 선생님 전문이라 이거 뜯는 동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알람 영상 보시다 보면 한 손에는 고압건, 주먹이 안 뜯겨. 선생님 설명드리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한 손에는 고압건, 한 손에는 코팅제에서 고압수가 나가고 있는 와중에 분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이씨. 아 미안해요. 이거는 그렇게 코팅을 입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다 됐습니다. 사용 방법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그냥 이렇게 물기가 있는 채로 세차가 끝나면 물기가 남아있겠죠. 이 위에다가 분사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본맥 기준에 6번에서 8번이라는데 6번 정도 뿌렸지? 지금 6번. 딴 데를 좀 돌아볼게요. 이게 뿌리는 거를 아, 이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동차에 있는 모든 면에 다 사용해요. 사람한테도 어디든 아니에 내부면 어디든 다 사용 가능하죠. 일단 휠도 한번 뿌려보죠. 휠도 좀 뿌려주고 생각보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이게 향이 비누향 나요. 향? 네. 오 그러네? 되게 좋은 냄새 나요. 그렇다. 오. 그래도 휠 뿌려주고 근데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네요.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들이랑 크롬 부분들하고 요즘 차들이 이렇게 각진 부분들이 많고 뭐라 그럴까 틈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다 뿌려주시면 일단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1에서 2분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 바퀴 정도 뿌리면 그 시간을 줘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뿌리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근데 한 바퀴 돌면은 딱 1, 2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물을 위에서 아래로 뿌리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뿌렸다가 위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와 주세요. 약품이 퍼지게 만들어줘야 되죠. 퍼지는 게 중요해요. 퍼지는 게. 자,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래에서 시원하게 차에 뿌려주세요. 본넷도 올라갔다 내려와 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약품이 퍼지는 게 보이잖아요. 거품이 아닙니다. 약품이 쭉 퍼졌다가 다시 헹궈 내려주면서 코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잡아줘야 돼요. 이게 약품이랑 반응하는 거라고 그냥 보면 되거든요. 이 거품 묻은 약품들. 얘네들을 잘못 헹궈줬을 때 이 물들이 그대로 도장면에 들어가면서 얼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퍼트려 준 다음에 잘 꼼꼼히 헹궈 내려가지고 땅으로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trying to gas me up, but she could barely move the needle. Hoppers always hating cause they trying to do what we do. I know I'ma make it cause I need to. Feeling like Sean, I'm the Don, she do. I've been grinding, so I'm celebrating more life. While you outside, still trying to pass the door guy. All these bottles, they gon' have to bring us more ice. You ain't really fucking with me, you just on a porn site. While you with your homies playing Fortnite, I've been with your shorty for a fortnight. She told me that these...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할 말이 없어. 코치는 좀 쳐야 돼. 그러니까요. 아까 이쯤면 시팅 되게 빠르던데? 뭔가 한 방에 너무 빨리 끝나버린 느낌? 좀 뭔가 부가적 설명이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은 뭐 힐도 이 정도 비딩이면 지금 진짜 웬만한 필코팅제만큼 나와주는 것 같고. 오 이쁘다 이뻐. 필코팅제가 빨리 일어나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는데 근데 이 정도로 막 비딩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환공포증 유발 각인데? 그 이른 아침 숲속에 맺힌 그 이슬 같다. 뭐 가봤어? 안 가봤어? 나이가 그 뉴질랜드에 그런 데서 그런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비딩이 이쁘다 뭐. 그죠? 이분도 잘 달라붙었어. 개구리열처럼 되게 따닥따닥 붙었죠. 원래 이 부분들이 사람 손으로 코팅하기 시작하면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하기 시작하거든요. 응? 물론 전용 코팅제를 쓰면 지속력은 길겠지만은 내가 어차피 자주자주 세차한다라고 하시면 습식 코팅제 하나쯤 있는 게 뭐라 그럴까 자동차의 얼굴을 보호하기 좋다? 틈새를 공략하기 좋다? 유리 쪽도 비딩 시팅이 좀 더 좋아지고요 확실히. 유리도 아까 빨라졌어. 아 근데 너무 너무 허무한데? 사용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퍼포먼스 영상을 다시 찍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코팅이 이왕 됐으니까 몇 번 더 뿌려가지고 코팅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다음 차 갖고 와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나온다는 거? 지금 이거는 너무 잘 됐어. 원래 그나마 좀 관리를 하는 차라 아무래도 보다 뭐 퍼포먼스가 잘 나왔을 수는 있는데 너무 잘 나왔네요. 이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차를 교육 체인지를 해야겠어. It's the motto. I get big chips like the lotto. Steep, steep. I get it checking this lead. Steep, steep. I get to the cash in the gym. Hop in the whip and I land to the bank. Pull up the chase and order some franks. I'm thicker hands when it comes to the cake. There ain't no limit like I got a tank. I get them rest like Novak. Like an MLB, that's no cap. I mix the code with the cognac. Tell the jazz go free Kodak. I walk out the bank but like four stacks. Shorty ain't want me before that. Now I ain't trusting you. 잠깐만 없잖아. 아 물론 코팅 중에 살아있긴 해. 밀어내긴 하네요. 야 너는 어떻게 세차 기업에 취직했다는 사람이 못냈어. 이게 뭐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요, 테스트하기는 그래, 좋잖아. 자 보세요 일단은 코팅층이 살아있긴 있기 때문에 물을 튕겨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튕겨내고 있죠. 맨도장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과연 코팅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딩이 살아나요. 네? 비딩이 살아나요. 아니 아니요 물기 있는 채로 해야 돼요. 물기 있는 채로. 스피코팅제는 물이랑 화학반응을 일으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도장면에 뿌린 다음에 물을 뿌린 다음에 비딩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흩날려져가지고 이렇게 흩날려져가지고 물기들이 살짝 있는 채에서 코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얼룩이 안 남아요. 세 번이요. 네. 세 번. 아, 이렇게 하면 약품들이 반응을 일단은 해요. 비딩 모양이 살짝 깨지면서 이상한 모양새들이 나오긴 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물이랑 섞인 이렇게 약품들이 섞인 비눗방울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일단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진짜 좋았었어. 그리고 1분에서 2분 정도 좀 오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룩이 일단은 안 남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를 해도 드라이 할 때 일단 남은 얼룩은 보이지 않았어요. 좀 신기한 방법이긴 해.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물이랑 같이 동시에 써도 상관이 없는데 뿌리는 게 처음인가요? 그니까요. 뿌려놓고서 기다렸다가 뿌리는 건 처음. 대부분 곧바로 헹궈주세요. 곧바로 막 쏘자마자 헹구세요. 폼렌스를 사용해도 그렇고 막 그런 경고 문구들이 많은데 일단 얘는 좀 다릅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 보니까 SiO2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1분 2분 동안 이게 경화를 시켜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
자, 기존 코팅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자분들이 쏘다가 한 바퀴 쭉 쏘고 와서 고압수를 느긋하게 꺼내서 쐈을 때 얼룩들을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단 사용 권장 방법이 뿌려놓고 1, 2분 기다리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더 시간이 여유로워지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리고 고압권 보면은 얘를 놓고 있으면 고압수가 약하게 나가고 잡고 있으면 세게 나가잖아요. 응? 처음부터 세게 나가게 하면서 위에서, 아니 아래에서 위로 올리지 마세요. 보세요. 무슨 차이인가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리자. 요게 고압수를 잡고 있으면, 네. 여기서 컨트롤 하기 좀 힘듭니다. 일단 퍼트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압이 세기 때문에. 근데 놓고 있으면, 놔두세요. 일단 퍼트리기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요. 네, 퍼트려가지고 이쪽까지 가볼까요? 뭐지? 충분히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튼 눌러서 헹궈주세요. 눌러주세요. 덜 퍼진 느낌이 있다. 아, 도장면 차이가 역시 이렇게 좀 커요. 여기 세 번. 아, 두 번 해서 네 번 쏴봅시다. 두 번 확인이요. 이게 바로 쓰면 비딩이 안 나올까? 어, 한번 쏴볼까? 지금 쏴볼까?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네요. 일단은 권장 방법대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슈팅이 빨라지긴 했는데 원하는 비딩이 나오진 않네. 전체적으로 분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까 내 차 상태가 진짜 좋긴 좋았나 봐. 뭐 당연하겠지만요. 그치? 아, 뭐 병처럼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이건 뭐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일단 유리 비딩 슈팅도 이 영상처럼 이게 좋진 못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쏴볼게요. 좀 많이 뿌려봐야 되나 이게? 근데 일단 본넷 기준 6에서 8에 나머지 두 번. 그럼 딱 권장 방법대로만 작업을 한번 해보자. 좋아요. 마세라티 한번 하고 지금 크루즈 좀 뿌리고 테스트했는데도 거의 한 절반 정도 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용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 뿌려봅시다. 왜 이렇게 아쉽지? 좀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비딩 모양이랑 뭐 코팅 능력이랑은 알겠어요. 이게 물팅이라는 능력은 확실히 좀 좋거든요. 잘 튕겨내주는데 아무리 도장면 차이 있다지만은 유리에서도 좀 더 유리에서는 조려도 좀 더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거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납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비딩 생기는 거하고 그런 거는 뭐 앞쪽 아까 저 그릴도 마찬가지고요. 비딩이 잘 생겨요. 트렁크 쪽도 좀 이렇게 막 좀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는 앞부분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도장면의 차이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폼맨스에 넣어서 뿌려볼까요 한번? 폼맨스에 넣어서? 어? 해볼까? 차 좀 옆으로 이동해볼래? 조금만 넣읍시다. 본넷 정도만? 살짝만 해볼 거니까. 어, 원액 그대로만 넣습니다. 쏴봅시다. 원액을 앞유리도 쏴보고 본넷도 쏴볼게요. 그게 가장 낫겠죠? 아니면 쓸 수 있는데 다 쏴볼까요? 있는 것도 쏴볼까요? 이거 이 정도면 차 한 세 대 네 대 쏠 수 있어요 저는. 이야, 기술이 대단하시네. 미안합니다. 원래 도쿄에서 워터헤이징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희석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고압수가 나가면서 희석이 되긴 할 거예요. 쏴봅시다. 어, 그래도 한 바퀴 다 돌았어.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아 근데 그래도 아쉽지?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남아있긴 해. 비딩 네. 모양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약품 퍼짐에서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약품 퍼짐이 아까 저쪽 도장면도 지금 저희가 몇 번 작업을 했잖아요. 응? 뿌린 곳만 조금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효과가 좀 있어요. 약품이 이렇게 묻었으면 여기 두 개만 좀 효과가 좋고 주변은 조금 아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마 그 디테일러분들이 좀 많이 써보셨을 텐데 라브 코스메티카의 베네피시아 있잖아요. 아마 우리 지금도 들고 다닐 텐데 항상 들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에 세차도 항상 들고 다니고 바쁘면 바로바로 그냥 베네피시아에 넣어서 뽑는데 베네피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룩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약품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아... 퍼지고 닦아냈을 때 효과가 바로바로 시팅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 더클래스라는 이미지를 확인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조금 그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팅이 안 됐다는 건 아닌데 이 단독 사용했을 때 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퍼짐도 더클래스 비딩들은 비딩끼리 쭉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물이 뭉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슈팅이 그래서 더클래스 틱하지 못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일단 눈에 보이는 이쁜 비딩이 없다 보니까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좀 확실히 그런 느낌? 그래도 확실히 코팅이 되는 건 맞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런 쪽도 그렇고 코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아쉬워요. 마세라티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일단 도장면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장면 좋으면 좋을수록 아무래도 효과를 좋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촬영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사용했을 때는 좋을 것 같아. 뭔가 단점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사용량이 있었어요. 베네피시아 같은 경우에는 희석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3대1, 5대1까지 충분히 희석이 가능한데 얼룩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룩 문제 같은 경우 일단 나타나질 않았어도 분사각이랑 그 다음에 그 부분만 조금 더 뭔가 좋은 느낌? 사용량이 일단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뿌리면서도 뭐랄까 좀 많이 도장면이 안 붙은 느낌이 나잖아. 가까이서 쏘자니 너무 여기만 붙고 좀 멀리서 쏘자니 또 초동맥 트리거라 그런가 착포인트 좀 날리고 흩날리는 게 있고 아까 마세라티 비딩 슈팅 봤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을 좀 조별을 했었는데 그래서 차를 다시 가지고 가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트렁크도 어떤 비딩이 일단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다시 비딩이 조금 땡기리지긴 했네.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극과 극으로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관리를 잘했어요 마세라티를. 그렇죠. 그리고 분명 그것도 있을 거예요. 도장면 네. 관리 상태도 분명 있을 건데 그래도 초보자분들이 써도 괜찮긴 할 거예요. 일단 얼룩 문제가 없으니까. 반사 얼룩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네피시아를 제가 항상 들고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코팅이 귀찮을 때마다 해요. 휠도 그냥 분사해놓고 헹궈버리고 여기도 분사해놓고 헹궈버리고 전체적으로 분사하고 헹구기 좋아가지고 3D창에도 미리 뿌려놓고 헹구고 여기는 고체왁스를 바르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일 때 보통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더클래스 워터에이징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닐 거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쓰던 베네피시아를 쓸 것 같습니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뭔가 코팅 더클래스의 코팅제는 믿고 쓸만하거든요. 잔사가 안 남으니까 초보자분들이 습식 코팅제를 처음에 접하기엔 좋은 아이템. 그렇죠. 네. 감잡기에 좋고 네. 뭐 유리막 코팅이나 신차 코팅이나 혹은 고체왁스나 여러분들이 뭐 세알람에 뭐 카티바가 발려 있어요 뭐 루미너스 뭐가 발려있어요? 더클래스 뭐가 발려있어요? 어떤 코팅제 위에서도 사용은 다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간편한 장점은 또 있고 근데 변태들에게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아직까지는요. 마세라티에서 너무 잘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잉 타월을 이용해서 드라잉을 할 때 물기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틈새 부분에 남아있는 물기들도 에어를 이용해서 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앞에 크롬이나 특히 이런 요즘 앞에 모양들을 아주 막 무자비하게 이쁘게 세차하기엔 기괴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 부분들을 그냥 코팅제 뿌리면서 물만 뿌리면서 저 부분에 에어로 세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크게 세차의 질이 달라지긴 합니다. 습식 코팅제를 잘 이용하면요 엄청 편리해지지. 그래서 이 제품의 지속력은 어느 정도 되냐 최소 한 달이라고 합니다. 최소 한 달 최소 한 달 그리고 광도는 좀 습식 코팅제들이 보통 빤딱빤딱한 광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좀 더 웬룩, 고체악스를 바른 듯한 웬룩을 좀 내준다고 해요. 아까 드라이잉 하고 났을 때도 확실히 조금 그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좀 말려놨으니까 햇빛 밑에도 났으니까 좀 더 이뻐졌을 것 같은데 일단 기존의 마세라티하고 이 차량하고 같이 광도 장면을 잡아드릴게요.
이 제품이 아쉬운 이유가 확실히 좀 그거예요. 내가 먼저 이 소식을 좀 듣긴 했어요. 오프레스에 나왔다. 응? 새로운 원료가, 우리나라에 없는 원료가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일단 불특정다수 소비자분들, 초보자분들까지 전부 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물을 많이 타서 이제 다이렉트 버전이 나온 거잖아, 지금 이게. 그렇지. 아. 근데 그 뒤에 희석이 가능한 제품의 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다 작업성은 어렵겠지만은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런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사실 이 제품이 되게 적합할 건데 디테일러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분 아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 아,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스피코팅 젤을 많이 사용해 보셨던 분이라면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거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짝 아쉬운 감은 있다. 그리고 슬릭감 같은 경우에 아까 마세라티 조작면이 좋잖아요. 그 상태로 만져봤을 때도 한 3점? 뭐 있긴 있다 3점? 있긴 있다 이런 느낌? 보통 하루가 지난 다음에 슬릭감도 좀 잘 올라오고 광도도 잘 올라와요.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그때 동안 저희가 보고 느낀 점을 또 댓글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트루즈하고 마세라티 두 대 광고 영상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Yeah. I told my squad we gonna make it out. One way or the other. Yeah. I had some hoop dreams, but no jumper like I'm Adam. My pen is too clean, so I had to stick with rapping. My life is hella deep, dog, you couldn't even fathom. My goals are like Twitter, you can see I'm staying at 'em. I'm trying to be the GOAT, every day I'm chasing ghosts like I'm Danny Phantom. And I can sell a nigga, but I'd rather sell a hit, it's my niche. And business sent the beat, so I had to hit the switch. And I am all in, I ain't on the fence. All these rappers peep my game, I ain't talking Twitch. Man, I'm trying to get rich, I'm trying to make my wrist master plaques. I started from the bottom, I ain't going back. Told all the dogs, we gon' make it out. I would never fall, you can't take me out. I'm popping like a zig, I'm breaking out. And I am hella lit, you on the couch. They said I wasn't good enough, but that sin went near and not the other. And they don't wanna see me shine like they close the shutters. But when I said I'm top five, I didn't stutter. I put the six on my back like my name is Cutler. And I got the game in my hand, you would think I'm wearing cutters. They was sleeping on me like they tucked in some covers. But now I got everybody woke like they BLM. Now it's over like I'm pressing sim. It was looking dim, eyes slim like M. It was sink or swim, they hated me but loved me.